별풍 5만 개 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들어가세요. 피디님 참고로 요거 영상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자, EBS는 결과론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EBS라는 책이 있죠. 이걸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5학년도죠. 그렇죠? 현재 영어 영역은 EBS 연계교재라고 하는 네 권의 책에서 53.3%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BS 연계교재는 현재 EBS 듣기, EBS 수능 특강, 영어, EBS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은 6월달쯤에 나옵니다. 이 세 책은 이미 다 나왔고요. 이렇게 네 권이 EBS 연계교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53.3%가 나온다. 절대평가 이후에 7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이 치러졌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과목과 같이 상대평가였고요. 그런데 대변역이 일어나는 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해냐면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수능, 이 두 개는 엄연히 경계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수능, 이 두 개는 경계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절대평가 시대에 들어가는 해이긴 한데 2022학년도와 지금까지를 얘기합니다. 202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써줄까요? 2021학년도, 202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니? 뭐 여기도 절대평가였고 여기도 절대평가였거든요. 자, 이제 쫓아와 보세요. 어떤 큰 변혁이 생겼냐면요, EBS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연계에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EBS 연계율이 요때까지는요 직접 연계 문제가요 7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뭔 소리예요? 수능 특강에 나온 어떤 지문을요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가 주제 문제였으면 빈칸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마치 내신에서 바꾸듯이. 이해되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29번부터 39번 어법부터 어디 삽입까지에서 몰빵시켜놨었습니다. 그 7문제를. 이해되니?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는 절대평가 시대. 그러면 흔히 학생들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EBS 빨.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돼. EBS만 대충 하면 되겠지 뭐. 됐지? 어차피 앞쪽은 다 맞고 뒤쪽은 맞는데 30번대가 제일 문제인데 그 30번대가 어차피 EBS에서 다 직접 연계로 나오니까 EBS만 대충 좀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절대평가 시대 2021학년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직접 연계가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 0문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간접 연계만 몇 프로? 현재 53.3%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갖고 오는 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간접 연계는 뭐예요? 직접 연계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간접 연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 13강에 소비자 성향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어. 그럼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소비자 성향 그 소재만 갖고 와서 똑같은 소재로 다른 지문을 내는 거야. 이것도 연계라고 보는 거야. 아 맞잖아. 소비자 성향에 관련된 지문들이 뭐 한두 개겠어? 오케이. 소재만 갖고 와도 이것도 연계. 근데 어떤 연계? 간접 연계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것을 53.3%를 뭐 채택하고 있다. 직접 연계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니네가 소재를 따왔는지 안 따왔는지를 니네가 구별할 수 있다고? 못해. 절대 못해. 왜? EBS 그 해에 나온 수능 특강 그리고 독해연습 수능 완성 책의 모든 지문은 800지문 정도가 되는데 그 소재를 니네가 다 외울 수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느낌? 비연계 느낌이 드니까 애들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큰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쫓아와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EBS라는 걸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어차피 직접 연계도 안 나오는데. 맞아, 아니야? 이제 0인데. 도대체 뭐 소재를 다 외울 것도 아니고 이거 왜 해야 돼? 나 같으면 이런 반문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EBS는 결과론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첫 번째. 여러 소리 할 게 있겠습니까? 내신 시험범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3학년 기준으로 대치든 부산이든 전라도 어디든 다 필요 없어요. 야, 우리 학교는 수능 특강 영어 3강부터 13강까지 들어갈 거야. 요번 중간고사가 이게 시험범이야. 변형해서 들어가. 야, 우리 현대고등학교는 뭐 수능 특강 독해 연습 3강부터 6강까지 들어가. 시험범인데 어떻게 안 해? 이해되니? 학교에서도 내신과 수능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라. 3학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수능 연계 교재도 하니까 이걸 시험범위로 낼게. 이런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공교육이 인정한 지문입니다. 그것도 800개씩이나.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안 볼 건 아니니까. 됐어요? 이것보다 검증되고 최고로 좋은 지문이 어디 있어요? 직접 연계는 안 나오지만 평가원이 인정한 수능의 시험 범위이기도 한데요. 내신 시험 범위이기도 한데. 이걸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직접 연기가 안 나와서요? 뭔 소리야, 시험 범위긴 하잖아. 됐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EBS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됐어?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이제부터 듣기 얘기를 좀 할게요.